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펙터 이펙트. 예,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교회 이름이라고요? 와. 근데 왜 미국 메이드 인 US? 그렇구나. 좀 이상한 이름인데. 안에 뽁뽁이 아니고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좋죠. 와,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오, 이거 너무 대문짝만 할게. 아, 그래서 교황 같은 느낌이네요. 네, 목사님인지 교회 교황 같은. 예, 클린부스트구나. 어구스틴 클린부스트. 색깔도 되게 뭔가 칙칙하면서도 있어 보이는 느낌. 왜 노란색으로 노브를 했을까? 140g. 네, 노란색 노브가 돋보이네요. 이게 뭐 배색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스티커인가? 스티커. 네. 그러면 선데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얘 웨스턴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사원. 네. 런던에 있죠. 네. 그렇게 막 대관식도 하고. 사원 이름이래요. 네. 제일 유명한 데도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이 디자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기에 이름 이게, 같은 거 써있지도 않아. 네, 이게 어구스틴인가 본데요? 아, 그런가 봐. 어구스틴 봐. 네. 어구스틴 클린부스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웨스턴민스터에 대해서 민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 네, 있는 거예요. 회사 소개라서 2015년에 기타 연주자 코디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오너이자 제작 개발자인 코디에 의해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뒤에도 앞에도 다 메이드 인 USA라고 막 떡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코디로서 그 연주자 코디로서 그 미국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영국 이름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얘 가격대가 먼저 14만 8천 원이에요. 15만 원 정도. 기분 좋은 가격. 14만 8천 원. 근데 보통 이제 클린부스터라고 하면은 좀 부티크 이펙터들에서 네.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RC 부스터가 있어요. 소틱 RC 부스터인데 네. 저 비싸죠, 저것도. 제 23만 5천 원. 아, 그 정도. 제일 싼 게. 제일 그나마. 네. 근데 부스터가 앞에 클린부스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클린한 소리를 부스터 시키는 건데요. 네, 원음 자체의 네, 선명도를 높이죠. 이 말은 되게 쉬운데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클린을 부스터 했으니까 게인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찌그러지겠죠. 어떻게 안 찌그러뜨리고 클린하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아~ 네, 굉장히 힘든. 아, 그 사운드 자체를 네. 그대로 레벨만 올려야, 레벨만 올려야 되는데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게인이 걸리겠죠. 게인이 걸리죠. 그거를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 억제하려 그러면 억제 회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사운드가 바뀌어. 아, 이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아. 딱 보면은 노브 하나 달려 있고 이뭐 이거 속에 뜯어보면 간단하겠지. 뭐 140g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이거 나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은근히 어려운 좀 테크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네. 뭔가 미묘하면서도 부스트가 되는데 진짜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클리어해져요. 네. 사운드 자체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팬더 기타에서 팬더 트윈 리버브인데 그냥 클린 소리잖아요. 클린입니다. 이 소리가 그대로 커져야 됩니다. 네네네. 자,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좋은 게 나갔고요. 레벨감, 와, 레벨감을 느끼면 로우 음역대가 올라가면 레벨이 커졌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 되게 다 되게 살아있다. 선명하네, 선명해. 오, 되게 좋다. 자, 우리 그러면 자, 레드와 컸어요.
어, 좋다. 오. 와, 진짜 선명하네요. 진짜 선명. 그리고 이게 클린 부스트라서 아 이게 오 뭐라 그러지 드라이브감도 있잖아요. 예. 이거 드라이브감까지 살리면서 올리는데 이게 클린 부스트라고. 예. 와 되게 좋네요. 진짜 잘 맞는 겁니다. 네. 이거 너무 좋네. 오, 이 자체가 여기에 설명 어떻게 돼 있냐면요. 투명한 기타 시그널을 만들어서 주는 페달로 이제. 이게 하나의 노브로 이제 부스팅 양만 네. 하는 거예요. 다른 게인 네. 다 필요 없고 원음을 그대로 그만큼 중시를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을 만큼 이러고 자신이 써놨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미묘하면서도 확실한 톤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이펙팅 사운드를 한층 강렬하고 또렷한 톤으로 만들어니까. 그럼 맞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 진짜 또렷해요. 자, 그럼 마샬로 바꿔볼까요? 네, 마샬로 바로 바꿔볼게요. 네. 지금 마샬 클린톤이라고 해도 마샬은 약간 좀 껄쩍지근하죠. 약간 허스키 보이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하양 목소리 같죠. 약간 허스키해요. 네, 네. 마샬은 이 허스키한 게 깔려 있으니까 부스터를 잘못 쓰면 무조건 게임 먹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럴 수가 있네. 이게 뭐 해놓은 것 같아. 네, 뭐 이렇게 뭘 EQ나 컨트롤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얼마나 커지나요? 개인이 안 먹어. 이 정도면 먹어야 되거든요. 우와. 이게 원음이네. 아, 제로가 미니멈이요. 원음이야. 아. 풀에서는 약간 뭐. 자, 이거 봐봐요. 지금 제가 노브를 쫙 돌렸잖아요. 네. 이게 노브가 쭉 이렇게 하다가 확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둔둔둔둔둔 그대로 끝까지. 와. 커브가 그대로 이렇게. 되게 잘 만들었네요. 예, 마샬에서도 그러면 그래서 딜레이를 한번 걸어볼까요? 되게 좋네요. 선명하고 진짜 좋네요. 이게 지금 이게 팬더 멕시코인데요. 팬더 멕시코는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코어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약간 미팬보다 살짝 소리가 가볍거든요. 네네네. 좀 떠 있자. 네, 미팬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찐득하잖아요. 네. 무거운 추를 하나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치게 하고. 이 펀치. 좋네. 깨끗하고. 좋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뭐 더 설명할 게 없는데? 네. 좋습니다. 부스트 시킬 양 조절 뭐 그렇고 너무 가볍기도 하고 공간도 안 차지하고 가격도 14만원이면 네, 괜찮아요. 이거 나는 내 부스트 팔고 싶다. 진짜 나 28만원에 샀는데. 그 저거 하시죠 그러면. 뭔데요? 있는 부스터 팔고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한 번 밟은 사람은 죽어도 못 끕니다. 잘한다. 그 우리 은총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 한 줄 평 드릴게요. 클린 부스트의 은총. 좋네. 와 이거는. 진짜. 어거스틴 주교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엄청 빛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거.
14만 8천 원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뭐 워낙 싸네. 싼 거를 많이 봐서 그런데 비쌀 수도 있는데 이거 이 정도 값이면 이 정도 퀄리티 오 대단해요. 이거는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얘네 회사 되게 궁금하네요. 예. 네네. 그 맞아요. 코디라는 사람이 뭘 알아? 아 그렇죠. 예. 9.0, 9.5인데 이걸 좀 우리가 좀 살인 거야. 살 살렸어요. 어. 예, 몸을 좀 살렸습니다. 우리 많이. 지금 나중에 뭔가 기대되는 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선 클린 부스터 우선 합격입니다. 네 예, 나중에 뭐. 나중에 막 저 페달이 올라갈 만해요. 픽업 부스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개인 부스터 나오면은 어떻게 이게 변화가 일어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게 또 사운드 예.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회사가 또 나타났네요. 자, 어, 이거 불도 들어오죠 이렇게 뚫려. 네 여기 옆에. 이거 이게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항상 켜놓고. 그리고 이런 불이 좋은 게 네. 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저 다 보이니까 이거 되게 시향성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끄지 마. 아. 알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의 네. 클린부스트 어거스틴 클린부스트. 네,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웨스트민스터 나오니까 네. 이거 더 기대가 저 됩니다. 기대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